네, 정부시팅 검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리보고서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 보통 감리를 하게 되면요. 제안 요청서나 혹은 사업자가 만든 뭐 수행계획서 혹은 뭐 검사 기준서 이런 것 등에 이제 검사 항목들을 보다 보면요, 데이터베이스 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라, 혹은 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만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두 개의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죠? 기존에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라는 지침이 있었죠. 이게 원래. 원래는 이제 이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뭐 새로운 거로 알고 계신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기관, 아직도 이게 최근에 제가 감리한 사이트인데요. 아직도 이 요구사항 자체 그 RFP에도 이렇게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나 지침을 지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사업자분들은 그냥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예, 검사 기준서에 또 이거를 카피해 놓고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침을 지키라고 해놓고, 뭐 검사 기준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지켰으면 뭐 적합 이렇게 하십니다. 특히 저희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은 뭐 신경 쓸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자꾸 이런 법령이나 지침, 규정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요. 감리 항상 하시기 전에는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 번쯤 이게 개정이 됐거나 혹은 폐기되고 바뀌었나 이제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법령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한번 이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쭉 보니까 여기 이제 아래쪽에 가면요, 설명이 요 부분을 좀 참조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에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설명을 잘 해놨죠. 예. 행정자치구에서 원래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단계별 표준 관리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8년도에 2008년도에 행정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13년에 이런 뭐 공공데이터법 시행 등 이렇게 주요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2015년도에 예, 재정 고시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문서에 이 옛날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재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카피 페이스트한 다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수정을 못했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감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예, 이렇게 새로 재정 고시된 표준화 지침으로 변경을 하도록 예, 개선 권고사항을 내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령집 같은 것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 국가법률정보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 만약에 저희가 행정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에 대해서 한번 찾고 싶으시면은 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치법규 이제 아마 행정규칙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죠. 제가 행정정보를 했는데 실제 이제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라고 나오고요. 예,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쭉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현장에서 자주 이제 좀 발생하는 이런 규정의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버전 같은 게뭐 2.1에서 2.2로 바뀐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들이 바뀌어서 예, 명칭들이 바뀐다든가, 뭐 옛날에 행정자치부였었는데 행안부가 되면서 뭐 새롭게 규정을 바꿔서 낸다든가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한테 규정명이 나올 경우 항상 이렇게 최신 규정인지를 확인해서 확인하는
축하를 좀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